저기요! 잠시만요! 당신은 혹시 그 전설의 태태신님? 오, 날 알아보는 학생이 있을 줄은 몰랐구먼. 그나저나 무슨 일인가? 태태신님! 저에게 히트 기술을 전부 전수해주세요! 기술이라고 할 게 거의 없지만 원한다면 알려주도록 하지. 자, 일단 내가 먼 옛날에 한 사이트에다가 플레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사이트를 알려주도록 할 테니 어서 접속해보게나. 정말요?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들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가? 영상이 잘 나오지? 그럼 바로 설명을 해주겠네. 첫 번째 기술은 벽 보고 치는 기술인데, 이렇게 계속 벽을 보면서 치는 기술이라 제일 쉬운 기술이요. 대신에 손이 빨라야 하고 잘못 삐끗하면 바로 죽는다는 게 좀 단점이지. 어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치는 게 초보자들에게는 제일 쉬울 수 있으니 일단 이것부터 연습하는 게 좋겠구먼. 두 번째 기술은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 치는 기술이요. 이게 활용도가 가장 높을 텐데 히트 공격 속도가 익숙해진다면 병탈이 칠 때 제일 유용한 기술이지. 아마 병탈이 칠 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좀비들이 죽이지 않을까 싶구먼. 이 기술을 응용해서 다르게 플레이하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으니 익숙해지도록 연습해보게나. 내가 영상을 좀 더 보여줄 테니 한번 보고 있어보게.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지 감을 좀 잡아보게나. 세 번째 기술은 그냥 와리가리 하면서 병타로 겁나 패는 기술이라네. 이 기술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냥 효율성도 거의 없고 오로지 재미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고 싶다면 재미있기는 하니까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하겠네. 그래도 이 기술을 익혀둔다면 나쁠 게 없다네. 나중에 이 기술로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으니 말이지. 네 번째 기술은 상당히 힘들지만 재밌는 기술이라네. 이 기술은 뒤에 있는 좀비를 때리는 기술인데 최대한 안 죽고 이어나가려면 사람이 없는 채널에서 새벽에 해야지 잘 안 잡힌다네. 풀차지를 하고 앞으로 밀 수 있으니 나중에 이 기술을 익혀서 팀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네. 장난이고, 풀차지를 하고 앞으로 밀친다면 자네도 죽을 확률이 높으니 되도록이면 하지 말게나. 자, 어떤가? 내가 옛날에 올린 영상을 보고 설명해주니 귀에 쏙쏙 들어오지? 이제 어서 연습하러 가보게나. 세상에, 정말로 대단하네요 태태신님. 저도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병타 플레이 영상 올려볼 테니 한번 봐보게나. 매주 월, 수, 금 7시에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